전주 지역 국회의원 재선거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마음은 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재선거 특성상 투표율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후보들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또 지지세를 확산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출퇴근 인사를 하며 시선을 끌고 있고, 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자신을 홍보하는 데 전력을 쏟고 있는데요. 도 선관위도 나서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세 번의 총선 투표율 평균은 59.46%였습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모두 6차례였는데 이들 선거 평균 투표율은 55.5%였습니다. 총선 투표율과 비교해 4% 정도 낮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크게 낮을 거라는 우려와 달리 이 기간 중에는 총선과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슈와 쟁점에 따라 투표율은 변합니다. 때문에 전주울 재선거가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 또 관심이 투표장으로 이끌어질지에는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 각 후보들은 자신의 조직과 우호층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 지상 과제입니다.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동시에 현장 유세에 공을 들이고 시민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이유입니다. 한편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에 대한 시민 관심을 끌기 위해 다양한 홍보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말이었던 지난 25일에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삼천변에서 대학생들의 플래시몹을 진행했습니다. 항상 재보궐선거에 투표율이 낮은 편이라서 이번에는 선거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플래시몹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플래시몹에 참여한 대학생들도 선거 참여 중요성을 설파하고 투표 참여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재선거 같은 경우에 원래 일반 시민분들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대학생들이 먼저 나서서 투표하자는 의미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플래시몹을 본 시민들도 투표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재선거는 우리의 권리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참여해갖고 찍었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참여해서 찍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나는 항상 선거하면 항상 찍었어요. 중요하죠, 예. 선거는 항상 찍어줘야 사람 일을 하니까. 표가 많이 나와야 일을 더 많이 할거 아니에요. 전주을 지역 선거 인수는 16만 6,922명입니다. 지난 재보궐선거 평균 투표율을 감안하면 이번 재선거 투표 참여 시민은 9만 1,800여 명 정도로 예측됩니다. 전국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유일하게 전북에 있는 만큼 유권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투표 참여 꼭 부탁드립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